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창세 22장 1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사실은 모든 신학에서는 굉장히 많은 혼란을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설교할 때 거의 1년에 아마 한두 차례 원어를 사용할 정도로 원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또 원어가 필요할 때가 있지요. 오늘 이 본문의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로 니사 그런 말이죠. 니사는 기본형이 나사인데, 이 니사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증명하다, 또 증거하다, 또 입증하다, 또 시도하다, 그리고 시험하다, 뭐 크게 이렇게 원해 보면 다섯 가지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말로 이제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 대략 다섯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니사, 나사의 이 의미를 왜 이렇게 시험하시려고로 번역을 해가지고 엄청난 혼란이 초래되는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원의 단어는 제가 볼 때는 물론 시험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은 가장 정확한 번역은 증명하다, 또 증거하다, 또 입증하다 이런 내용으로 번역을 했더라면 훨씬 좋았을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 물론 시험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원래 이제 이 증명하다, 영어로 이제 프루브라고 이렇게 말하죠. 증명하다, 뭐를 증명하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를 증명시키고 또 무엇을 증명하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느냐, 그 말이에요. 원래 성경에는 고대 때 어떤 그 몰래 우상에게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꼭 있었지요. 성경은 그런 인신 제사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대부분은 이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번역을 쓰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의 어떤 순종을 시험하시려고 대부분 이렇게 다 주석을 하고 이렇게 해석을 하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을 시험하고 아브라함의 어떤 순종을 시험하려고 지금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장 정확한 번역은 제가 볼 때는 증명하고 증거하고 입증하시려고, 뭐를 증거하고 뭐를 증명하고 뭐를 입증하려고 하는 사실 하느냐 하는 것인데, 이것은 첫째는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증명시킵니다. 지금 여기 이삭은요, 죄인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그냥 간과하고 지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 죄인은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삭은 단순히 한 개인적인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대표하는 그런 죄인으로서의 예표고 죄인으로서의 모형이다. 그래서 이 죄인은 반드시 이렇게 형벌을 받는 것이야. 그 인간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증명시키고 입증시키고 그것을 증거하시려고 이삭을 드리라고 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이런 죄인을 마땅히 형벌을 받아서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야 할 인생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죄인을 대신해서 죄물이 되어지는 사항을 죄물이 되어지는 그 미래적인 십자가 사건을 지금 미리 예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지. 그러니까 이삭은 두 가지 역할을 하지요. 모든 인류의 죄인의 역할을 하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사실은 이삭이 죽지는 않았지요. 그런데 이미 성경의 영적 의미는 이삭이 이미 죽은 것으로 보는 겁니다. 이미 죽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바로 이 이삭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까요? 첫 번째 의미는 물론 이 의미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첫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원래 근본적으로는 이게 아니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하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아브라함의 어떤 순종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보편적으로 해석을 하고 주석을 하고 강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증거하시려고 이것을 입증시키려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시려고 지금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지금 이 사건은 가장 성경 전체 가운데서 가장 중대한 사건 가운데 하나죠.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죠. 십자가의 사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없거든요. 이 십자가 사건을 지금 미리 아브라함에게 예형적으로, 예표적으로, 모형적으로, 이 언약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모리아 산에서의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사건이죠. 그럼 왜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보이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구원받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의 대표적인 모델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십자가의 그 고귀한 역사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모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신구약 성도들이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죄인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건지시고 구원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입증시키고 아브라함에게 증거해주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증명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겁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시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아버지 입장에서 즉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삭은 아들 입장 즉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 두 가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두 가지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것은 십자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 십자를 통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믿음을 시험하려고 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한번 히브리서 11장을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을 제가 읽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여기도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로 썼지요. 우리말로 시험 그러면 사실 시험이라는 한 단어가 많은 뜻을 가지고 있지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일반적인 번역상에는 테스트로 이렇게 영어로 테스트로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시험이란 말은 뭐 어떤 유혹, 템테이션 이런 유혹도 우리가 보통 시험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트라이얼 어떤 시련 이런 것도 시험이란 단어를 쓰지요.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이란 단어가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래서 본문은 거의 이제 테스트로 생각을 하는데 이 시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십자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 뜻이에요. 시험 받을 때이 말은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시려고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믿음으로 이삭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 속에 있는가 없는가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려고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은 이미 갈대 우르를 떠나라고 명령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아, 믿음이 없으면 순종 못 하겠지요? 어떤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삭을 드렸으니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지에서 나온 어떤 자유의지나 아브라함의 어떤 이성에서 나온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영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아브라함이죠.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이건 십자가 복음의 약속을 받았다. 언약의 약속을 받았다. 그래서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여기 외아들이란 말도 원어에 보면은 아주 극히 드문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외아들이에요. 그냥 단순한 독자가 아니라 이 독자란 말은 굉장히 독특한 아주 특이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셨으니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영적으로 이미 죽었는데 이삭을 도로 받았다 그 말이에요. 자,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3일 전에 장작을 쪼갤 때부터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은 장작을 쪼갤 때 이삭이 죽은 겁니다. 영적으로. 왜냐하면 장작이 있죠. 불을 준비했죠. 칼을 가지고 있죠. 이미 죽은 거예요. 이 3일 동안은요. 십자가 무덤에 3일간을 예표하고요. 장작에서 번제단에서 이삭이 내려온 것은요 다시 살아나가지고 부활해서 살아나오는 장면이지 사실 죽는 그때 죽는 장면이 아니에요 부활 장면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3일 전에 아브라함이 이 장작을 쪼갤 때부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거야 다시 부활하실 거야 다시 살려서 나에게 도로 안겨줄 거야 하는 믿음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3일 전에. 장작을 쪼갤 때부터 이미 그 믿음이 아브라함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드리게 되지요. 믿음이 없는데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나 없나 아들을 과연 순종해서 드릴 수 있나 안 드리나 이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한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미 부활을 이미 처음부터 믿었어요. 장작을 쪼갤 때부터 이 죽음, 이 내가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도로 주실 거야. 다시 부활해 주실 거야. 다시 나에게 안겨주실 거야 하는 사실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미 이런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인간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물로 준 이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이 모리아 사건을 통해서 물론 이 모리아는 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원래 이 모리아산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모리아산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져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게 된다는 거죠. 성전을 세우려면 반드시 피를 흘려서 죽어야 돼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이 성전을 어디에 세우느냐면 우리의 영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이 성전을 세울 것을 지금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모리아산은 그냥 모리아산이 아니에요. 성전이 세워진,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그런 산이 모리아산이죠. 사실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 번제에 대한 사건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깊이 길게 말씀을 못 드리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한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이 있나 없나 아니면 아브라함이 순종하나 안 하나 이런 것을 테스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의 그대로 뜻 증명하시려고 뭐를 십자가의 그 중요성 십자가의 그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복음을 증명하시고 증거하시고 입증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이지 어떤 믿음이 있나 없나 순종하나 안 하나를 테스트하기 위한 그런 단순한 번역으로 볼 수 없다. 정말 존귀하고 귀중한 십자가 복음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깊이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